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굽에서 쫓겨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들의 딸들을 도와 양무리에게 물을 먹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디안 제사장 루엘은 모세와 동거하기를 허락했습니다. 모세는 루엘의 가정과 동거하기를 기뻐했으며 또한 루엘의 큰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세가 동거하기를 기뻐했다. 자, 21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동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될까요? 본문에서 동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죠. 단순히 루엘 가정에, 그렇죠? 루엘은 제사장 가정이니까, 뭐 집안의 규모가 꽤 컸겠죠. 규모가 꽤 컸으니까 뭐 방을 하나 모세에게 주어서 여기서 같이 먹고 지내자, 같이 살자, 그런 의미의 동거를 말씀하는 건지, 아니면 루엘과 그의 가정이 하는 일을 모세도 그 일을 같이 하면서 그들과 함께 지냈는지,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같이 살았다, 모세와 루엘의 가정이 단순히 같이 먹고 지내면서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냐, 여기서 동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루엘과 그의 가정이 하는 일을 모세도 같이 했다, 같이 하면서 지냈다라고 하는 의미로 동거를 이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동거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자, 다시 말해서 모세를 초대한 가정은 제사장 가정이죠. 그래서 양을 아주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엘의 양,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양을 일곱 딸들이 쳤는데 모세가 그들과 동거하기를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루엘의 딸들의 양 치는 것을, 그렇죠? 양을 돌보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기뻐하고 좋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주어진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좋아 보이고 존경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큰 돈을 벌어서, 그렇죠? 큰 부를 쌓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돼 보여서 그것을 자기가 한다고 해서 자기도 그 일이 잘 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내게 맞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자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그들과 동거하기를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루엘의 양을 쳐보니까 어땠어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아! 우연히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루엘 가정의 양을 쳐보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어때요? 적성에 맞더라 하는 거죠. 자기 달란트에 맞더라 하는 거예요. 그 양을 치면서 모세는 기쁨을 누렸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한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적성에 맞는, 자기 달란트에 맞는 일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모세가 루엘 가정에서 동거하다가 양치는 일을 한번 해보게나, 루엘 제사장이 여보게 모세 딸 두고 함께 양치는 일을 해보게나, 그 양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적성에 안 맞았다, 그걸 통해서 자기는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느끼고 기쁨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루엘 가정과 동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가정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해보니까 양치는 일을 해보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적성에 맞더라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느꼈다는 거예요.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게 자기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건 돈을 적게 벌건 남이 알아주건 남이 알아주지 않건 그걸 따지지 말고 어떤 일이 됐든 그것이 내 적성, 내 달란트에 맞으면, 그렇죠?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게 된다면 그것이 자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구나. 이 일이 내 달란트에, 내 적성에 맞는 일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내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교회 봉사는 어떨까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요리하는 게 소질이 있고 난 요리하는 게 즐거워. 그러면 주방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그게 그 사람에게 맞는 일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말을 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게 즐거워. 그럼 그 사람은 그런 전도하는 일을 맡아서 하면 돼요. 나는 청소하는 게 난 즐거워. 청소하면서 내 마음도 정리정돈되고 깨끗하게 청소된 걸 보면 기분이 좋아. 그럼 그 정도는 청소하는 일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봉사를 통해서, 교회 일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기쁨과
감사와 보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동거하기를 기뻐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두 번째, 아내의 십보라를 얻게 됩니다. 십보라를 얻게 돼요. 자, 루엘이 모세가 양을 치는 걸 보니까 어때요? 양을 잘 쳐요. 양을 잘 먹여요. 양을 잘 보호해요. 양이 점점 불어나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루엘이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줍니다. 그쵸? 일을 잘하는 걸 보고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줍니다. 만약에 모세가 양을 잘 못 쳤다면, 양을 잘 기르지 못했다면, 그가 목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자기 딸 십보라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주죠. 그렇죠? 네. 양 기르는 게 루엘 제사장이 그게 일인데 그걸 모세가 제대로 못하면 모세에게 자기 딸을 주겠어요? 절대 안 주죠. 그렇죠? 모세가 루엘 자기의 양들을 치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쁘게 즐겁게 보람을 느끼면서 잘해요. 잘 길러요. 자기 딸을 준 거예요. 누굴 줬어요? 큰딸 십보라를 줬어요. 십보라의 뜻이 뭘까요? 십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새라고 하는 뜻이에요. 작은 새. 자, 새는 그 뜻이 뭐예요? 새는 어때요? 새는 공중을 향해서 날아가는 게 새죠. 공중을 향해서 날아가는 게 새예요. 그렇죠? 땅에 살면서 땅에 붙잡히지 않고,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붙들리지 않고, 땅에 기는 생활을 하지 않고 땅이 궁창 위를 날아가는 생활을 해요. 그렇죠? 그게 십보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말씀은 다시 다른 의미로 뭐예요? 모세에게 소망과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보라는 돕는 배필이죠. 그렇죠? 돕는 배필을 통해서, 십보라를 통해서 모세는 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모세에게 맡겨진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했더니 뭐가 생겨요? 돕는 배필이 생겼어요. 돕는 배필. 희망이 생기고 소망까지 바라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돈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돈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명예와 권세를 바라보고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비록 목동의 일이지만 그 일을 해보니까 자기 적성에 맞고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누리고 힘을 얻게 됐어요. 그렇죠?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아내 돕는 배필까지 얻어요. 그 아내를 통해서 소망을 바라본 거예요. 희망을 바라본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각자 달란트대로 각자 적성대로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할 때 돈을 바라보고 하지 말고 사람을 보고 하지 말고 어떤 사회적인 시선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하지 말고, 그렇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 달란트에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하다 보면 결국 그 일이 내게 소망이 되고, 그렇죠?
그 일이 내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돕는 배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거죠.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돈만 바라보고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실패하기 쉽고, 사람을 바라보고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실망하게 되고 실패하기 쉬워요. 그래서 돈도 보지 말고 사람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구나, 내 적성에 맞는 일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하다 보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보람을 느끼고 하다 보면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리는 간단하죠. 원리는 간단해요. 그렇죠? 모세가 내 적성에 맞는, 내 달란트에 맞는 일이라고 깨닫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돕는 배필이 생겼어요. 모세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고요.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됐든지 상관없어요. 다만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신앙생활에 역행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무슨 일이 됐든지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면 돼요. 돈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기쁨을 누리면서, 보람을 누리면서, 그 일을 통해서 힘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돕는 배필이 생긴다는 거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내 십보라를 얻게 된 거예요. 모세가 아내 십보라를 얻었다는 거죠.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모세의 신앙이 더 크게 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세 번째,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자, 모세는 아내 십보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이에요. 게르솜.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모세 입장에서는 미디안 생활에서의 첫 열매죠. 미디안 생활에서의 첫 열매예요. 나그네 생활에 있어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 인생은. 모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들을 낳고 게르솜을 낳고, 아, 나는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이 땅에서 객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자기는 주인으로 알고, 내 본향, 이 세상이 내 본향으로 알고 주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말씀이에요. 과연 이 세상의 성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 나는 나그네 인생이다. 나는 나그네 인생이고 내 본향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신령한 열매를 맺히는 생활, 신령한 열매를 거두는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이 세상이 내가, 이 세상이 내 본향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난 이 세상에서 부여해야 되고, 난 이 세상에서 명예 권력을 얻어야 된다. 천국은 어차피 따놓은 당생이니까 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빌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명예 권세를 누리자. 이 세상에서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많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많겠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성도들이 앞으로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고 그 본향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리고 이 현세에서 살아갈 것만 준비한다면, 그렇죠? 준비한다면 어리석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성도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만 준비한다면 그거는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그건 못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건 못 가지고 간다. 네, 못 가지고 간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에 신령한 열매가 없다면, 신령한 열매가 없다면 그건 참 무가치한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게르솜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래요? 뭐예요?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비록 타국에서 타양살이 하고 있지만, 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뭘 얻었다? 열매를 얻었다. 아들을 얻었다. 그걸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여기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타양살이하고 있지만, 객지 생활하고 있지만, 여기서 아들 게르솜을 얻었습니다. 열매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 땅에서 무슨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나는 이 땅에서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 세상은 내 고향이 아니고 타향이다. 타양살이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나는 객이다, 객. 타양살이하고 있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된다라고요? 아들을 얻어야겠다 하는 거예요. 신령한 열매를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보람 있는 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으로 보내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지만, 이렇게 신령한 열매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깨닫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지금 미디안 땅에서, 그렇죠? 타국 생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자기 달란트에 맞는 일을 찾게 되었고, 그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돕는 배필을 얻게 되었고, 돕는 배필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고, 모세의 신앙이 자라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귀한 신앙의 열매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모세와 같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신령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